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 done. No.안녕하세요. 우중 차박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가다가 우리 구독자님, 구독자님 중에 원주에서 삼겹살 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 요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다고 해서 응원도 해드릴 겸 홍보도 해드릴 겸 네, 잠깐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원주에요. 원주 조팔계 삼겹살 집인데 제가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늦어질 것 같긴 해요. 거기 들렸다가 먹고 또 음식도 좀 싸가고 이러려고 하는데 차도 엄청 막힙니다. 비 와가지고. 아무튼 잘 오늘 우중차박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따 봬요. 이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아, 더 가야 되는구나. 자, 우리 여긴 것 같은데? 저팔계? 여기 저팔계. 아, 제가 좀 지나가려다가 간판 보고 알았어요. 큰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아니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 네. 아, 엄청 크네요. 저녁엔 바쁘시겠어요, 많이. 자리는 없으신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한반장님. 우리 구독자 한반장님. 저팔계 삼겹살 집에. 메뉴도 많고. 되게 맛있는 게 많아요. 이 근처 사시는 분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은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렇게 먹는 거야. 없는 주에 이런 날을 한 11시쯤 끝내고 여기 실림이라는 동네 가서 네. 밤에 잡아요. 아, 진짜 밤에 와서? 네. 그 바쁜 와중에? 대단하시다. 그전엔 팔았었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는 없어요. 아, 그래갖고 다 휩쓸려갔구나. 네, 그래갖고서는 그냥 이제 잡아놓은 거 이제 단골 손님들이나 이제 이런 손님들 오시면 서비스로. 네. 여기도 소고기 필요하다가 맛있어. 끝나면 여기 가고 이런데 간단하게. 응. 대박. 그럼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같은데? 너무 많은데? 에이. 나 오늘 지금도 배 터질 것 같은데 이따 배고파지겠죠? 아, 센스. 우리 사모님 완전 센스쟁이야. 와, 감사합니다. 숨쉬기 운동만. 그럼 뭐 어떻게 굶기만 했어요? 운동 이제 거의 저녁에 늦게까지 잘 안 먹고. 대박. 그래도 빠져요? 하긴 난 굶는 게 안 되는구나. 아, 너무 잘 먹고. 감사합니다. 네, 연어 받아갑니다. 대박 나세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좀 밑으로 가실게요. 좀 안 되시는 자리가 돼요. 밑에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니까.
왼쪽만 쓸 수 있어요. 두 개 다 쓸 수도 있지만 2인용이라 2인용 깔아놓고 1인용 저 혼자 왔을 때 소트 왔을 때 한쪽만 쓰면 돼요. 왼쪽. 터치식이라서 오 따뜻한 바람 나와요. 전기 차가 전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 너무 편해요. 물론 아날로그 가스 이런 거 감성도 있는데 전기로 하니까 진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되게 뜨거운데? 너무 센 건가? 저쪽에 풍경이 안 보이는 게 지금 온무가 엄청나게 껴가지고 밖에는 지금 뿌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너무 좋은 게 우선 여기 공기가 너무 맑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최고입니다. 연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포장도 예술이에요. 토마토도 직접 다 이렇게 만드셨대요. 조리를 해가지고. 이런 비주얼은 횟집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콜라 다,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된다니까 제로 콜라 주셨어요. 센스쟁이 사모님. 여기다가 와사비도 이거 가른 와사비 같아요. 생 와사비. 완전 횟집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와, 연어를 이거 직접 회 뜨는 거랑 숙성하는 거를 배우셨고요. 전문가한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레몬을 좀 짜서. 와, 끝내준다. 이게 얼마일까? 가격을 물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근데 배달 이거는 직접 매장에서 안 파시고 매장은 이제 공기만 파시고 원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배달 시켜 먹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게 사이즈가 소자가 아니라 중자인 것 같은데 2인분. 요거 토마토도 다 껍질 까가지고 조리를 하셨대요. 토마토가 달아. 포도 같아, 포도. 맛이. 아, 너무 행복해. 제가 연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연어를 하셨지? 물론 저 때문은 아니겠지. 대박입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고급 호텔집에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여기 샐러드도 있어요. 연어 샐러드. 우리 동네에 이런 집 있으면 맨날 주문할 것 같은데. 토마토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토마토를 어떻게 담그신 것 같아요. 매실처럼. 연어 너무 좋아요. 연어 너무 사랑해. 이번에는 크림치즈. 크림 소스 찍어서. 양파도 있다. 달다. 양파를 여기다 넣고 근데 되게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요리 제 구독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너무 괜찮아요.
네. 제가 이번에 제품만 협찬받은 포렘에서 나온 구스 침낭인데 이름이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인데 제가 그전에 쓰던 동계 캠핑 동계 침낭이랑 너무 다른 게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그전에 침낭은 오리털 침낭인데도 되게 무거웠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거를 처음 뜯어봐요. 지금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볍고 디자인도 색깔도 좀 마음에 듭니다. 오늘 한번 제가 써보고 얼마나 따뜻한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침낭은 사실 이게 집어넣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집어넣는 게 얼마나 편한지 내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네모네예요. 그전에 침낭은 약간 발쪽은 좁고 위쪽은 넓고 이랬는데 얘는 그냥 이불처럼 네모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네모나니까 들어가기도 쉽고 덮기도 쉽고 이 지퍼를 다 펼쳤을 때 2인용, 그러니까 두 명이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게 좋은 거죠. 1인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퍼를 다 열어서 완전히 펼쳤을 때는 이불처럼 되니까 2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엄청 가볍습니다. 우선 밖에 지금 되게 추워요. 저 지금 차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밑에 전기 매트 때문에 아까 저기 이 닦고 세수하러 가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추워요 밖에. 안에는 약간 반수 느낌이네요. 원단은 밖에는 무광이고 안에는 유광으로 돼서 약간 방수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좋다. 우선은 널찍해서 좋아요. 넓고 그전에 침낭은 되게 좁았거든요. 몸 높이도 좀 좁았는데 넓고 얇고 따뜻해요. 어쨌든 집어넣기가, 주머니에 집어넣기가, 가방에 집어넣기가 편해야 되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그러니까 되게 수월하게 들어가요. 가만히 커서 그런가. 알래스카라고 포렘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구스 90kg예요. 침낭이랑 비슷하게 되게 가볍고 옷을 입어도 되게 가볍고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밖에 좀 추워서 입고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 땀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패딩들은 좀 두꺼우고 따뜻한 대신에 무거웠거든요. 근데 되게 가벼워요. I'm not a witness here to call you here for the things that you done or the thing that you did. And I'm not the shadow of anyone you've bee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제 차예요, 저기. 트렁크 열려있는 데가.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제가 차박 알아요. 애들이 안에 차고 싶다고. 아, 진짜요? 네, 어른한테. 아, 진짜요? 네. 아, 댓글 다하신 분이에요? 네, 어제도. 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막 많이 하시나 봐요, 이제. 그죠? 예. 네. 차박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 어떻게 알아보셨지? 아주머니가 알려줬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아, 진짜요? 그래서. 구독했어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래 인사해. 안녕. 반가워. 얘네도 유튜브 봐요, 맨날,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차박을 봐요, 애들이? 차박도 보거든요, 그 틀어놓으니까 다. 어, 신기하다. 네. 쌍둥이에요? 어, 안녕. 아니, 얘가 이제, 얘가 동생. 아. 쌍둥이는 아니야. 얘가 형이. 우린 또 쌍둥이라. 아, 그래. 반가워. 잘생겼다. 어? 보고 싶던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뵐게요. 아, 그래도 신기하다. 1박 2일로 하시는 거죠? 네. 아, 이제 가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너무 비만 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이런 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제는 별이 새벽에밖에 안 깼더라고요. 2시에. 어? 보셨어요? 별을? 2시에 봤대요. 진짜? 응. 나 그 잠만 자고 있었는데. 2시에 그 판도 다 나와있잖아요. 아 그때. 그랬구나. 그때 거의 안 보입니다. 이렇게 거의 안 보이지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헤매다가 내 집에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